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얼큰한 국물 참 좋아하시죠? 오늘 소개할 면 요리는 시원하고 얼큰함의 대명사 짬뽕입니다. 진한 짬뽕 국물 내는 비법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우선 육수 뽑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닭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닭고기는 닭 사이에 이런 피 같은 거를 잘 손질해 주셔야 누린내가 안 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찬물에서부터 넣는데요. 찬물부터 네, 닭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모두 넣고요. 술도 넣어주고요. 파도 넣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짬뽕을 집에서 어떻게 먹지?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육수만 잘 뽑으면 돼요. 그럼 이 육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팁 하나 드릴까요? 시중에 삼계탕 육수, 삼계탕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왜 사골 육수 뽑아 놓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끓이는 것도 아셔야 좋겠죠. 옛날 짬뽕 보면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서 맛을 내는데 돼지고기를 넣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서 채 썰어서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는요, 껍질을 굳이 안 벗기셔도 돼요. 네,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걸 불리면 같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기버섯이에요. 나무목 귀이. 나무에 붙어서 귀같이 생겼다 해서 모기버섯이에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흙이 있어요. 먼지랑.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은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을 잘 떼어내서 요 부분을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으적 예, 흙이 씹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깨끗이 손질해 주세요. 청경채는 마지막에 쓸 건데, 청경채는 십자로 칼집을 내서 손으로 가볍게 찢어주고, 양배추와 양파, 호박, 당근은 채 썰어줍니다. 또 이게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인데요. 허브예요. 허브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맛을 좀 풍요롭게 만들죠. 특히 샐러리 향으로 인해서 잡내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샐러리는 뭐 길게 채 썰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나박나박 썰으셔도 돼요. 재료를 손질하는 사이 진하게 우러난 육수는 체에 걸러줍니다. 자, 면을 이렇게 생면이죠. 겉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생면을 물 끓을 때 이렇게 넣고요. 삶아낼 거예요. 자, 이거를 삶으면서 채소랑 이런 고기를 볶을 건데요. 우리 중국 요리의 묘미는요, 바로 불맛이거든요. 선생님, 집에서도 불맛을 낼 수 있다고요? 집에서는 팬을, 이렇게 큼직한 팬을 준비해 주세요. 짬뽕 볶을 양은 적은데 팬이 크면 이렇게 열 전달을 주는 거예요. 열 전달을 줄 수가 있어서 팬은 좀 큰 팬을 달궈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름을 좀 넣고요. 여기 저는 고추기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마늘 좀 볶을 거고요. 네. 자, 이거 볶으면서 돼지고기 얼른 넣고요. 자, 그리고 다진 마늘도 좀 넣을 거고요. 자, 여기에 새우 좀 넣을 거고요. 자, 요거 볶으면서 지금 여기 다 끓고 있거든요. 건져낼게요. 지금 이 칼국수 면은요, 물에다 또 한 번 끓일 거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만 담궈서 그만 이렇게 좀 더 불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해 둘 거예요.
자, 요 사이에 지금 잘 볶아지고 있거든요. 볶고 여기에 양파. 양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넣고요. 당근 넣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른 고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마른 고추. 그리고 고추기름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넣어주고요. 채소 들어가면 소금도 좀 넣어서 볶아줘야 맛있는 맛을 뽑아낼 수 있어요. 볶아줄 거고요. 샐러리도 좀 넣어서 향을 내줄 거예요. 자, 지금 채소가 맛있게 볶아져 있죠. 그러면 바지락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넣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 넣어서 후다닥 다 볶아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우리 고춧가루 넣을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지금 넣어서 적당히 얼큰하게 매운맛을 조절해 주세요. 고춧가루를 볶을 땐 기침을 조심하세요. 재료들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자, 입이 쫙쫙 벌어지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입이 쫙쫙 벌어질 때 술을 넣어서 비린 맛을 확 날려주고요. 지금 여기서 이 냄새 나세요? 이 냄새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해물에 싱싱하고 많은 냄새가 막 날 때 이때 저는 호박을 넣어요. 호박을 첫 번부터 넣으면요. 호박이 다 뭉개져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기려면 호박을 좀 넣고요. 네. 자,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났을 때 육수를 여기다 넣어주시는데요. 육수는 좀 남겨뒀다가 봐가면서 넣어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맛을 뽑아내주세요. 자, 이제 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해물 맛이 진하게 났기 때문에 간은 많이 안 할게요. 저는 국간장 약간만 넣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를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면요. 굴소스에도 역시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맛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어서 굴소스를 조금 넣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맛이 어떠세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끓였지만 정말 맛있다. 근데 정말 맛있는데 이거 누가 표현을 좀 해줘봐. 누구? 자,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기 잡아보세요. 어떠세요? 예, 네. 끝내줍니다. 네, 끝내주죠. 네. 정말 맛있나 본데요? 자, 이제 면이 들어가고요. 면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청경채, 마지막에 청경채 좀 넣어서. 청경채가 숨이 죽으면 불을 끕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그럼 면부터 좀 넣어볼게요. 먹음직스럽다. 그죠? 저는 재요리하면서도 이렇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진한 국물 맛에 정성이 가득한 홈메이드 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갖가지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간 베스트 면 요리, 불맛 나는 짬뽕. 오늘 만들어본 짬뽕의 포인트는요. 큰 팬에 재료들을 빠르게 볶아서 불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불맛 나는 짬뽕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국물에 신선하고 영양 넘치는 재료들이 어우러진 최고의 면 요리 짬뽕. 이제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